다음에는 버머W로 재개발 중인 지역입니다. 버머네거리이고요. 수성구청역이 있고 대구여고.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 중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입니다. 예전에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논이었습니다. 보면은 이 범어 모씨 대략 이 정도 크기였고요. 그래서 범옷을 메우고 이 수성구청 그리고 우방 범어타운 그리고 대구여고 이것이 이 자리에 범옷이 메운 자리입니다. 메운 자리에 이제 들어선 이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도 거의 논이었고요. 이쪽 지역도 거의 논이었습니다. 그랜드호텔 여기도 옛날에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이 대략 이 정도 영역이고요. 이쪽도 대략 이 정도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범옷이 이 논들에 이제 물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1970한 5, 6년도에 이 범옷이 메워졌습니다. 도시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 주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농사도 이제 대구 시내에서는 농사 짓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범옷이 1976년 그 정도 쯤에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 논들에 농사를 짓지 않는 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 범옷이 메워지고 나서 이 주위에 주택 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수성구청은 1980년에 여기에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이 범어타운이 84년도입니다. 그리고 대구여고가 80년에 시내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수성들도 거의 다 논이었죠. 이 1950년에 라이프지에서 찍은 항공 사진인데요. 이것이 수성 못입니다. 수성 못이고 이것이 신천이고 아마 이게 한 중동교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가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논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성 못에 관련된 논이 여기서부터 거의 이 전형적인 이 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띄엄띄엄 인가들이 있었어 동네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다 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1980년에 들어서 정말 주택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논들이 없어지고 이 주택 단지들이 이쪽 들어섰어요. 마찬가지로 이 범어네거리도 범옷이 1970 중반에 70년대 중반에 메워지고 나서 그 주위에 있던 논들이 이러한 주택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범어네거리의 이쪽 부분에 지금 여기 청요정
빌딩이 있고 이쪽이 이 화성 파크 리젠시인가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옛날에 기와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와 공장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80년도 와서 없어지고 이런 주택들이 쭉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위브더 제니스로 재개발된 이 영역도 옛날에 산이었어요. 산인데 여도 80년도에 들어서 80년대 와서 뭐 재대구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주택 회사들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들이 쭉 새로운 주택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우리 집은 예전에 중생원이라 해서 고아원이었었는데 이것이 독일 어린이집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전체의 지역이, 이전 지역이 이 위버드 제니스 아파트로 재개발되어서, 위버드 제니스가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구 시내에서 제일 높은, 그런 아파트였어요. 지금도 뭐, 제일 높은 아파트에 속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5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로 재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BMW로 재개발되는 이 지역도 최고층이 뭐 55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도 아주 높은 건물,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몬 레거리 이 지역이 이뭐그 야산이든지 아니면 논이든지 그랬었는데 이것이 이 1980년대 와서 이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대구의 이 중심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이 수성구 이 버몬 레거리 쪽이 이이 학군이 좋다고 해서 주택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토지 뭡니까 이 투기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죠 이 수성구 자체가요. 그래서 이 BMW가 개발됨으로써 이 BMW 레거리 이쪽들이 전부 다 고층 그런 빌딩으로 이 도배가 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LIG 건물에서 이 만촌 내거리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4년도에 찍은 것인데요. 역시 위버드 제니스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 KT가 있고, 여기도 지금 개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크 펠리스 버몰에서 2017년도에 이것이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 빌딩입니다. 원룸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저축은행인데 옛날에 유영남 호텔이었죠. 그전에는 1965년쯤에는 여기에 버스 집합장이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었죠. 정류장이었는데 그러다가 1966년쯤에 여기 경신 상업 전수학교가 여기에 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업 전수학교가 나중에 이 경신 상업 고등학교로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 뒤로 이제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해서 이
이 범은 에거 지역의 뭐 좋은 학군으로 된 계기가 사실 경신 중고등학교 때문이죠. 그 처음에는 이제 1966년에 만들 때는 박재옥 씨가 뭐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80년도에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쪽이 범은 사동입니다. 범은 사동이고, 이것이 범은 1동이고, 이것이 범은 2동입니다. 그래서 요 건너편이 이제 범은 3동입니다. 자, 이거는 위버드 제니스가 공사를 할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독일 어린이집이고요. 여기 KT입니다. KT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KT를 보면서 이 위버드 제니스로 위버드 제니스로 개발된 지역에서 골목 안에서 이제 이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보다시피 좀 산이죠. 그래서 옛날에 야산이었거든요. 이 지역이 위버드 제니스 지역이 이제 야산인데, 공사 중인 이 도로에서 이 남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공전 맨션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동일 하이빌하고 유림 노래숲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2007년 뭐 2008년 이러니까 그때는 이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이쪽이 수성구청입니다. 수성구청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 지역이 앞에 보이는 지역이 BMW로 지금 공사 중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옛날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1990한 7, 8년 사진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쪽이 대구 여고입니다. 대구 여고고. 그래서 달고볼대로에서 대구 여고 쪽으로 가는 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왼쪽 산에 위드 제니스가 들었었고, 여기에 이제 수성구 그 도서관이 이산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관행이고, 이 수성구청 안에 있는 대관행입니다. 자, 이거는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애플 빌딩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내 쪽으로 보면서 찍은 옛날 사진입니다. 그리고 1990 한 6년도, 7년도 그때 사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BMW로 공사 중인 지역입니다. 이게 범어공원입니다. 이게 범어공원이고, 이것이 롯데캐슬, 위버드 제니스고, 그렇습니다. 뭐 동일한 사진입니다만은, 위버드 제니스고요. 자, 이쪽은 범어 3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범어 3동 지역인데, 이 범어 천로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 범어 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옛날에는 주택 단지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하이페리온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재개발되려고 뭐 여러 몇해 동안 계속해도 아직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맞은편이 지금 달구대로에 달구 아참 동대구로고 그 건너가 법원이니까 위치상으로는 좋은데 아직 재개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앞산 쪽으로 보면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 동도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이것이 SK 리더스뷰라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성 못 쪽하는 이 동대구로 옵니다. 자, 이거는 교원 공제회 15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찍은 사진이에요. 삼성증권이 있고요.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뭐 동일한 사진이더만은. 이 동네들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여기 큰 공터가 있는데 한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 정도 되는데 예전에 이게 양어장을 했었어요. 양어장을 하다가 그 후에 그냥 공터로 계속 유료 주차장, 송년 주차장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LIG 건물을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 부옇게 나오는 것은 앞에 유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부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이 애플 빌딩이고요. 그랜드 호텔이고, 이게 앞산입니다. 앞산 쪽으로 보면 찍은 것이고, 이 고롱 한알채소 아파트에 이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자, 이 지역이 2015년 찍은 사진인데, 이 지역이 재개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건 아마 수성구청에서 찍은, 수성구청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캐슬이고, 삼성증권이고, 이 그랜드 호텔입니다. 이 범어성당도 보입니다. 이것이 궁전 멘션입니다. 자, 이거는 현대증권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현대증권 건물에서 이러한 저 동쪽을 보면서 찍은 이거 대구여고입니다. 대구여고고,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수성구청 옆에 있는 우방버거타운입니다. 자, 이건 2016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 지역이 재개발되는 영역이고, 대구여고가 있고요. 요 KBS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이제 재개발되는 영역이고요. 이건 대구여고, KBS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확대해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거는 수성구청 옥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달구대로에서 대구여고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대구여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롯데캐슬이고요. 그래서 동일 하이빌이고, 공연 멘션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뭐 동일한 사진입니다. 이 달구대로에서 대구여고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반대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유드제인스가 보이고요.
이게 이제 송년 주차장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옛날에 양어장이었습니다. 양어장이었다가 양어장을 그만두고 계속 공터로 있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가 오늘 재개발되면서 팔렸습니다. 이게 독일 하이빌이고요. 그리고 궁전맨션, 롯데캐슬, 대구여고. 자, 이거는 효성맨션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효성맨션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아까 보다시피 독일 하이빌, 궁전맨션, 롯데캐슬, 대구여고. 이것이 동네, 그리고 송년 주차장이 보입니다. 자, 이건 롯데캐슬에서 찍은 2015년도 사진입니다. 이 KBS 첨탑이 보이고요. SK 이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것이 대구여고입니다. 대구여고 정문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이것도 재개발되는 길에서 롯데캐슬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7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2018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유료 주차장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 위더 제니스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대구여고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KBS 첨탑이 보입니다. 자, 이것도 롯데캐슬에서 유더 제니스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것도 유더 제니스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한 골목 사진, 이 동네의 골목 사진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구여고입니다. 대구여고고, 이것이 동일 하이빌이고요. 이 홀트복지재단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꽃가게를 하는 집을 찍은 사진입니다. 대구여고 쪽에서 달구불대로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이 수성구청 안에 있는 대원행 건물이고, 수성구청 건물이에요. 홀트 복지재단 건물입니다. 자, 이것도 시내 쪽을 보면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애플 빌딩이고요. 현대증권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송년 주차장 있는 곳이고요. 이건 반대쪽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이 수성구청입니다. 송원 주차장이 이거는 송년 주차장을 보면서 위더 제니스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효성 맨션입니다. 이건 한 골목을 보면서 골목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 대구여고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반대쪽, 대구여고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시내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코롱 하늘채소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한창 철거하고 있는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2018년 9월 8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들을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증권이고, 그랜드 호텔이고, 그리고 하늘채소 아파트, 애플 빌딩. 이것도 2018년 9월 달에 찍은 것인데요. 건물들이 지금
철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향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롯데캐슬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그랜드 호텔이고요. 현대 정권 건물입니다. 2018년도에 찍은 사진. 이것도 2018년 찍은 사진으로 수성구청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위브드 제니스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효성 맨션이고요. 여기 교원 공제회 건물입니다. 여기 마크 팰러스 아파트고요. 자, 이것도 시내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랜드 호텔이 있고 여기 애플 빌딩이고요. 이것이 고령화를 쓰고 현대 정권 건물 그리고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삼성 정권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건 범어공원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범어공원이 뒤에 있습니다. 자, 위브드 제니스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내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9년 5월 2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2019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애플 빌딩이고요. 그랜드 호텔입니다. 자, 여기 대구 여고입니다. 이 동일 하이빌 아파트고, 공제 맨션 아파트고요. 자, 이제 대림 주차장, 여기가 대림 주차장이었는 모양입니다. 여기 현대 정권 건물이고요. 삼성 정권 건물입니다. 이건 수성구청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2019년 6월 20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자, 건물이 거의 다 철거가 되었어요. 자, 다음에는 이 메트로팔레스 아파트로 재개발된 옛 국군병원 이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 1997년도 또는 8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국군병원 시설입니다. 예전에는 이 군의 학교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이 국군병원으로 바뀌고 이 자리에 쭉 있다가 98년도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팔레스 아파트인데 약한 3천 가구 됩니다. 꽤큰 대단지입니다. 이 뒤쪽으로 보면 거의 높은 건물이 없어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만은 이때 1998년도 이때는 거의 높은 건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군사령 보고요. 요산두 개를 갖다 우리 형제봉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단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아파트가 한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요 위치가 이제 옛날에 동부 정류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동부정장이 동대구역의 복합환승센터 쪽으로 가면서 지원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역시 동부정장 이 공터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화랑공원이 있고, 그래서 이마트, 그래서 이 단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98년 5월 15일 날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궁병원 건물들이 보이고요. 요거는 관사입니다. 아마도 아파트인데, 군인들의 관사로 사용하던 곳이고요. 이 형제봉입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라 해서 형제봉으로 옛날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군사령부입니다. 자, 형제봉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건 관사고요. 이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 동원초등학교고요. 이게 만촌 네거리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진들이 전부 다 이들 사진들이요. 이 사진들이 전부 다이 아파트 17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무한만촌 하이츠 역에서 이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자, 이것도 아마 98년도 찍은 사진으로 생각되는데요. 굴뚝이 있고요. 형제봉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도 이 국군병원 안에 있는 종교시설들. 하나는 천주교에 걷고 하나는 기후에 걷습니다만. 겨울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나무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 국군병원 이사를 가고 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랑로입니다. 화랑로 길이고요. 이쪽이 정문입니다. 이쪽이 국군 병원의 정문 이쪽에 동부정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군병원 안에 있는 관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때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동이 보입니다. 자, 이 집은 국군병원 담하고 붙어있던 집이에요. 미나리꿩입니다. 미나리를 키우는 못입니다. 이쪽 편이 왼쪽 부분이 이제 국군병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군 병원이 담에 붙어 있던 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로 짓기 전에 이 동원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으며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길부터 이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땅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우방만촌 하이츠고요. 이 병동들이 보입니다. 철거 중에 있습니다. 자, 거의 철거가 됐죠. 됐고, 여기에 이마트가 세워졌습니다. 그 뒤에 지금 작업하는 아파트가 보성 아파트입니다.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성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건 건물이 꽤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성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쪽이 메트로팔리스 아파트 쪽이고요. 이 남는 땅에 그 도로변에 여러 가지 또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 성원 넥서스라는 체육시설 건물입니다. 지금 한10한 5, 6층 됩니다. 자, 이 형제보험이고요. 동원 초등학교입니다. 예, 전파 관리소가 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건 동원 초등학교에서 이 우방만촌 하이츠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직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지 않았죠, 여기에. 이건 만촌 내거리 쪽을 보면서, 만촌 내거리 이겁니다.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동네들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마도 한 1998년도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아파트들이 이 만촌 내거리하고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아파트들을 썼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뭐 별로 지금 높은 건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어 어이 범어 공어 뭡니까? 범어 공원은 아니고 자원 이 법원 옆에 있는 산입니다. 자, 이 동네들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법원 옆에 있는 산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 수성교 근처의 태왕 리버뷰 아파트 지역 그걸 찍은 사진이 한네장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찍은 화면은 5성 우방타운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지역을 찍은 겁니다. 이 99년도에 찍은 것인데요. 지금 상용 이 아파트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여기에 조광 아파트가 있고, 한덕생명 동보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주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보 목욕탕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수성 하이츠가 바로 이제 상용 수성 하이츠거든요. 있고, 동보 목욕탕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쪽을 보면서 찍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간 남쪽으로 보면서 틀어서 찍은 거예요. 이게 사마 아파트입니까? 그래서 옛날 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더 남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이 공터에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남쪽을 보면서 틀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옛날 집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네가 이 태양 리버뷰나 또는 뭐 다른 아파트로 재개발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